우연코는 작년 겨울에 거리두기가 점점 풀리면서 제가 무대를 엄청 좋아하는데 2, 3년 동안 무대를 못하니까 그냥 우리끼리 모여서 소소하게 콘서트 하자 연말 파티 느낌으로 그래서 모았었습니다. 근데 거리두기가 다시 강화되면서 파토됐었고 여름에 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우리끼리 연말 콘서트여서 우연콘이 된 것이고 여름은 연말 콘서트가 아니지만 그냥 우연콘이라는 이름이 예뻐서 갖다 쓰기로 했습니다. 셀카를 받아가지고 소소하게 만든 포스터입니다. 멤버분들은 제이리님, 기기님, 혜빈님, 스샤님, 소마님, 킹캉, 동님, 나. 엉꼬님 진짜 공연이면은 뭐 가격도 써져 있고 예약 방법도 써져 있고 공식 계정도 써져 있고 그런데 이제 쓸게 없어가지고 이렇게 날짜 장소 시간만 딱 써니까 끝나가지고 자리가 비어가지고 가상의 후원 단체들을 써놨습니다. 출연진들이 하나씩 가게를 하고 있는 거지요. 선물 포장 너무 봉투 큰거 샀어. 되게 실용적이면서 모두가 만족하는 걸 드리고 싶었거든요. 결론 난게 앵리듬, 아이 마스크랑 휴적 시간. 이게 다들 춤추고 연습하고 뭐 촬영하고 돌아오면 엄청 피곤하잖아요. 장거리 이동할 때도 있고 피로 회복 세트. 이한 세트당 한 분씩 드리기로 했어요. 글루건 사놓고 처음 써본다. 짜잔! 귀엽다, 그죠? 내일 케이크도 제가 주문해 놨거든요. 레터링 케이크. 그 작년에 한번 모였다고 했잖아요, 우연코니. 그때 레터링 케이크 얘기가 나오고 하자고 했고, 그때 엎었다가 이번에 여름에 모였을 땐 아예 케이크 얘기를 안 꺼냈거든요. 제가 이게 선물하고 싶어서. 내일 다들 좋아하실지 모르겠네요. 초코 케이크 다들 좋아하시겠지? 케이크는 제일 미니 사이즈로 했는데 이게 춤추는 분들은 촬영 때뭘잘안 먹거든요. 왜냐면 먹고 춤추면은 힘드니까, 배 아프니까, 소화 안 되니까. 그래가지고 미니 사이즈로 그냥 두세 입 정도만 먹을 크기로. 지금 생각하니까 미니 너무 작은 것 같기도. 좀 크기 키울 걸 그랬다. 에 몰라. 이미 내일이에요. 에이, 처음 하다 보니까 이것도 크기를 잘못하고 케이크도 뭔가 크기를 잘못한 것 같고 그러네요. 내일 다들 잘 놀고 가셔야 될 텐데. 걱정이네요. 일단 그러면 내일 봅시다. 안녕. 너무 귀엽다. 이거 펌도 같이 한 거예요? 아니 이거 오늘 아침에 고딕인가? 아 예뻐. 잘 어울려. 흑발 괜찮죠? 왜 이제야 온 거야? 약간 많이 하는 걸더 좋아하는. 제가 만들었어요. 네, 근데 카메라 좀 무서워. 다시 한 번 드릴게요. 진짜 만드신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 둘, 셋. 와! 뭐야, 손가락 뭐야, 뭐야? 하나, 둘, 셋. 저기 이렇게.
기분 좋았다.